무슨 일이지?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예바 도킨스! 밖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와서 이걸 봐! 누군가 암호 해독을 마쳤어. 그들이 주문의 정확한 독법을 찾아냈다고! 뭐? 신이시여, 어떤 정신나간 연구원이 장난친 게 아니라 제발 진짜여야 할 텐데. 라운나 시아글로?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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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 도킨스! 빅토르! 리처드! 아래 있는 거 알아! 잘 들어. 주문에 정확한 독법 같은 걸 받았어도 절대 입지 마! 100개 쓰는 것도 안 돼! 전성에서도 안 되고! 우리끼리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말을 믿어줘! 이거 모두와 관련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연구센터의 모든 인력은 즉시 주변의 통신장치와 거리를 두고 스크린상의 그 어떤 글자도 읽지 마십시오. 반복합니다. 주문을 읽지 마십시오. 주문을 읽지 마십시오. 주문을 읽지 마십시오. 리처드?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재활센터로 데려가 줄 테니까. 아니, 어서 도킨스에게 가봐요. 도킨스, 아니, 안 돼, 안 돼! 아들러 연구원, 나머지 분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십시오. 여기는 일단 우리에게 맡기시죠.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틀려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항하지 마세요. 어디 바로 비전 3이야. 긴장이 풀려요. 협조 감사합니다.
긴장 풀어요. 한잔 더? 그게 왔어요. 돌아와. 놓치고 싶지 않을걸?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 하나가 필요해요. 티슈 티슈 어어어 속속할 쌍부에 승리의 소리를 울려라. 그냥 쓸모없는 주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쓸 수도 없으니 내가 틀렸어. 한참 잘못 짚은 거야.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최악인 상황인데 우리가 저주를 부른 거야. 재건의 손 가면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무적의인데다 아예 막을 수 없는 저주를. 도라는 눈앞에서 흙 부스러기로 변했고 리처드는 온몸이 흙덩어리로 뒤덮였어. 토킨스는 말 못하는 진흙 인형이 되었고 그리고 빅토르는 뜬금없이 사라졌지. 모든 물리적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내부에서 그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 그는 여전히 타이핑하고 메일을 보내고 나에게 문까지 열어주는데도 고작 세 단어를 읽었을 뿐인데 세 단어. 우리가 대체 뭘 연구한 거지, 루시? 어느 분노한 신에게서 어떤 초월적인 힘을 훔쳐온 거야? 가서 쉬어, 아들러. 당신 임무는 이미 끝났어. 후속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뭐? 연구를 중단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연구는 계속되어야 해. 주문의 유효성, 심지어 어떤 인간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이 이번 사고를 통해 증명되었으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은 거야. 주문 부작용을 없앨 방법을 찾는 거지. 이제 인간 연구원의 협조는 없어도 돼. 마도학의 저주는 마도학으로 없애는 수밖에 없거든. 이건 유괴 스크롤?
플러스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런 거였구나. 이해했어. 무슨 뜻이야 37? 너 괜찮아? 숫자야, 버틴. 6의 스크롤이 우리가 위대한 존재와 교감하는 데 영성의 격차를 줄여준 덕분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그 질문의 답, 유출에서 살아남을 방법, 앞에 이론이 준 궁극의 답은 1년의 숫자였어.